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에보니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많은 수술과 그리고 많은 회복을 놓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보니가 지난 24일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 에보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픔이 없는 그 나라, 또한 우리 에보니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래,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느 누구보다 예원이 너무 사랑했고, 예원이를 위해서 축복했으며, 최선을 다했던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 이젠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슬플 것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에는, 예원이 부모님으로 해서.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시, 우리 예원이 어머님 방송 듣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지금 방송을 못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애원이 어머님에게 제가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정말 어느 다른 부모보다 가장 위대하게, 가장 뜨겁게 사랑해 하셨습니다. 아이를 참잘 키우셨습니다. 너무 짧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고 부모님으로서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였고 아이는 80평생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짧았지만 다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이 어머님, 아버님, 최선을 다하셨고 참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사랑받으셨으니, 우리 예원이 충분히 사랑을 받고 갔으니, 이제 우리 예원이 어머니, 아버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존경하고요, 사랑하고, 참 부족한 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애원이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애원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애원이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천하였습니다. 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애원이 부모님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부모님,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아이가 살아날 것을, 아이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 많이 많이 축복하여 주시고 충분히 사랑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다른 어느 부모님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자녀를 잘 섬겼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려되는 것은, 혹시 마음 안에 정말 상처로, 다른 죄책감으로 여러 가지 남을까 심히 많이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매만져 주이사, 이제는 예수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예원이를 기대하며 남은 생에 예원이가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삶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서로 위로해주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하나님 아름답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사랑하는 예원이 어머님, 아버님 만져주시고 또 그의 가족도 다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거꾸로 안아주시옵소서. 꼭 품어주시옵소서. 뜨겁게 안아주시옵소서.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마음 되어서 예원이 예 부모님을 얻고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주님의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마음껏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가정이오니 주님이 더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